작년보다 무조건 좋다. 재물운은 올해 한번 크게 터집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지금부터 6월까지 토끼띠의 상반기 운세를 월별로 샅샅이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토끼띠는 24년에 배부르고 등 따뜻한 한 해를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갑진년의 전체적인 기운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2월부터 6월까지 양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인 경일월은 토끼띠와 용은 임묘진 방합이 되는 해입니다. 한마디로 생동력을 만들어주는 목기운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든든한 식구가 내 뒤를 봐주고 있으니 토끼띠는 24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요. 23년보다는 불안감이 덜하고 마음도 편안하실 겁니다. 또한 24년에는 화개살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화개살은 이제껏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를 받는 운입니다. 그간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2월에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지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 공식적으로 직책이 높아지지 못하셨더라도 처우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더 귀 기울이고 신뢰하게 되는 거지요. 또 학생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이때쯤에 합격, 불합격 결과가 나오는데요. 토끼띠는 올해 시험운이 아주 좋아서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합격하신다면 갑진년은 사회 초년생 운으로 아주 으뜸입니다. 특히 1999년 김효생 토끼띠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떡하니 보이실 겁니다. 자신이 없다고 시험을 미루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하지만 2023년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셨다면 2월, 3월까지는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상환을 덜 끝냈다면 당연히 연초에는 돈이 쪼들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고 그간 최선을 다하셨다면 상반기부터는 마음의 편안함과 행운이 나를 맞아줄 것입니다. 양력 3월은 정묘월인데요. 토끼띠는 오행 중에서 목기운이 가장 뚜렷합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봄에 접어드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재물운, 가정운, 시험운 등 좋은 운이 발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운을 기대하셨겠지만 사실 토끼띠의 가장 좋은 운세는 시험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습득력이 좋아지는 시기이므로 3월에는 본업과 관련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훗날 내 몸값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미천이 될 것입니다. 4월은 무진월인데요. 4월의 재물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목돈이 확 들이닥치는 운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일거리는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시라면 매출이 떨어지는 날이 없이 우직하게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이 4월에 가장 좋은 운은 애정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대기란 운인데요. 기혼자는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고 정이 드는 시기이고요. 이혼자는 평생 함께할 인연을 기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꼭 애정운이 아니더라도 4월에는 사람 간의 이 정, 인간관계가 상당히 원활해지는 기운이 있는데요. 나와 인생의 목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인연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기인인데요. 만약 상대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업을 제안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토끼띠 중에서 1975년생 을묘생은 부설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다른 분들도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기사월은 재물운이 반전이 될 겁니다. 4월까지 사업이나 재물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전화 2보 180도 뒤집혀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문서운도 들어왔으니 부동산 덕분에 상황이 전환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능똑 들인 매물이 있다면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실 수 있고요. 갖고 계신 매물을 판다면 웃돈을 받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또한 5월은 상반기 중에서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직장인은 크지는 않아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꽁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수익이 꽤 큽니다. 투잡으로 꿀알바를 구하실 수도 있고 투자로 상당히 돈을 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힘들다고 중단하시면 금전운도 뚝 끊기게 됩니다. 한번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다시 속력을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멈추지 마시고 정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월은 경호월. 이 6월에는 살림과 관련해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작게는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살림살이를 추가하게 될 수 있고요. 크게는 집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거지요. 혹은 직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수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더 큰 직장으로 옮기거나 더 좋은 지점으로 발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이니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좋게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특히 1월생 토끼띠는요. 책임감이 무거워질 일이 생깁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승진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자녀 소식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부모가 되는 토끼띠도 있습니다. 자녀가 생기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이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